네, 안녕하세요. 어제 그 동영상 올려드렸는데, 세 번째 브레이킹 턴 부분에서, 기술을, 활용하는 데 있어서, 설명을 제대로 잘 못했더라고요. 그때 주변에서 쳐다보는 분들도 좀 있고, 좀 동네다 보니까, 막 목소리도 좀 크게 못 내고 버벅거리는 게좀 있었는데요. 오늘 좀 지금도 좀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빨리 설명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엑스퍼트 모드로 해서 브레이킹 턴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있는 곳은 지금 공사 현장인데요. 아직은 이쪽은 그뭐 포크레인이나 중장비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잠깐 들어와서 여기서 이런 좋은 공간에서 날릴 수 있게 됐습니다. 먼저 브레이킹 턴은 어제 설명해드린 것 같이 이게 스로틀을 올린 상태라면 주행 중에 만약에 좌측으로 브레이킹 턴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좌하단 좌하단, 우하단 이런 식으로 브레이킹 턴을 걸어줄 수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이렇게 날고 있다가 이렇게 만약에 저쪽에서 제가 조종을 반대편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오다가 브레이킹 턴을 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걸어서 다시 제가 반대편에 있는 제 쪽으로 기체를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브레이킹 턴을 걸어서 되돌려 보내거나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. 스틱 잘 보이시나요? 그럼 초점을 지금 조종기 쪽으로 잘 해놓긴 했는데 출력이 생각보다 약하네요. 이게 좀제 부품을 안 갈고 날린 지 오래돼가지고 바람도 지금 좀 불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옆면에서 보여드리면 그 옆면에 있잖아요. 전방으로 전진하다가 이런 식으로 거의 반경을 안 그리면서 반경을 안 그리면서 턴을 할수 있어요. 바람이 생각보다 좀 오늘 불고 있네요. 그리고 뭐또 반대편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드론이 있다고 쳤을 때 전진하다가 이런 식으로 날리면 되거든요. 이쪽, 왼쪽, 오른쪽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그 드론이 그러니까 쿼드콥터가 이동하는 방향은 유지하면서 기체 지금 빨간 부분 프로펠러 부분 있죠. 만약에 프로펠러 부분이 후방을 향하면서 후진 중일 때, 그러니까 지금 저 모습에서 후진 중인데 그 방향 그 기체 머리를 제가 있는 쪽으로 돌리는데, 기체가 멈추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그 속도 감속이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면서 기체가 저한테 날아올 수 있게끔, 할때그 브레이킹 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때는 브레이킹 턴만 이렇게 딱그 쓰고 마는 게 아니라, 브레이킹 턴을 걸면서 이 우측 스틱을, 브레이킹 턴을 이렇게, 브레이킹 턴을 이렇게 딱 걸면서 우측 스틱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쪽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러더는 살살 이렇게 기체가 정면을 바라보는 그 때가 될 때쯤에 러더를 풀어주시면 됩니다. 반대로 만약 오른쪽으로 브레이킹 턴을 건다.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러더는 이쪽으로 했겠죠?
이게 중 50%에 와 있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걸었다가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전진했을 때 어느 정도 전진했을 때 러더를 이제 중립으로 놔주시면 됩니다.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예를 들면은 이건 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전진하다가 후면으로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전진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고 다시 전진하다가 후면으로 가고 싶다. 아이고, 후면은 제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직 어색한데 전면에서 후면으로 바꾼 건 아직 어색한데 그러니까 후면에서 전면으로 바꾸는 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날릴 수 있거든요. 전면에서 후면은 이렇게, 그리고 전면에서 후면은 이렇게, 후면에서 후면에서